안녕하십니까. 세네갈의 연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업 기술 중에서 내수면 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할 순서는 내수면 업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 내수면의 어구와 업법 그리고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율관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것을 요약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내수면업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내수면의 그 면적은 약 5,925평방킬로미터로서 한국 전체 면적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한국의 내수면은 크게 다섯 가지 그 수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맨 위쪽에 연두색이 한강 수계이고 가장 업이 많이 일어나고 중요한 곳입니다. 그 다음 이 분홍색으로 된 낙동강 수계, 섬진강 수계, 영산강 수계, 금강 수계 이렇게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그 수계에서의 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선 현황을 보면요. 2018년에 이 연근해와 내수면의 전체 어선 척수가 65,906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내수면은 3,009척으로 이 전체 어선 척수의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선 척수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만은 2005년에 약 8,300척이 가장 많았고 그 이후에는 점차 줄어들어서 2018년에는 3,009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이 업이 좀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이 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고령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어선 척수가 줄어든 그런 영향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제 내수면 업에서 허가 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수면 업의 총 허가 건수는 7,200건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업자들에게 그 허가권을 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망업이 가장 많은 1,878건, 그 다음에 캐스넷, 그리고 포트, 이 통발, 이것이 약 1,196건, 그 다음에 1,186건으로 많고,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이 조개 종류를 잡는 쉘피시 업이 있고요. 정치망인 폰드넷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업들 중에서 업자들은 그 배 한 척당 세 건의 그 허가를 가지고 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면 배 한 척에서 업자가 이 자망 허가와 정치망 허가와 또 통발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세 가지 허가된 업을 계절이라든지 또 어종에 따라서 맞추어서 연중 적절하게 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업의 그 생산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위는 1,000톤이기 때문에 1990년도에 34,000톤에서 중간에 2000년까지 21,000톤으로 줄어들었다가 그 이후에 점차 증가하여서 35,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생산량은 이 어선업의 그 어로에서 잡은 것과 양식한 것 이것을 합친 숫자가 35,220톤입니다. 그리고 연근해업에서 전체적으로 그 생산된 양은 101만 2,504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수면 쪽에서 생산량 중에 양식 쪽의 생산량은 27,827톤인데 비해서
이 어로에 의해서 이 나온 그 어획에 의한 생산량은 7,393톤으로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양식업으로서 생산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어선업에서 잡은 양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1,098톤에서부터 점차 줄어들어서 2018년에는 7,393톤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자원이 감소하게 된그 원인으로는 이 어업자들이 과도한 어업을 하여서 남획이 돼서 자원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또이 어업자들이라든지 또 일반인들이 불법 어업, 전기를 쓴다든지 이런 이제 불법 어업으로 남획이 되는 것과 또 지구 온난화의 영향, 그리고 이 내수면 쪽에서도 생태계가 점차 파괴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장이 없어져서 자원이 과그또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내수면 업의 중요한 그 어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수면 업에서 가장 그 중요한 대표 어종들을 보면 골든 만다린이라는 것이 약 90톤이 어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뱀장어인 이일이 9,904톤이 되겠습니다. 이 이제 골든 만다린하고 일 경우에는 그 1kg의 가격이 한국 돈으로 10한 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의 어종입니다. 그래서 어업자들도 이두 가지를 많이 어획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루시안 카비 1,714톤, 그 다음 코리안 스툰비 불헤드가 513톤, 캣피시가 4,952톤 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차이니즈 미튼 크랩, 이 이제 크랩 이 종류도 어업자들이 소득원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이 말시 클람이라고 해서 이제 강 하구 쪽에서 잡히는 재첩인데, 이것도 어업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종이 되겠고요. 1487톤이 어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미술 코스피라 이 종류도 이 스네일 종류입니다. 프레시워터 스네일 종류인데 이것이 426.2톤이 어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내수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구와 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뱀장어를 잡는 일 캐치 디바이스입니다. 이것은 여기 사진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앞쪽에 이 금속 막대 약한 44cm 정도 됩니다. 끝쪽이 구부러져 있는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긴 대나무나 다른 나무로 된 그런 긴그 막대기 5m에서 7m 되는 그런 막대기에다 연결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겨울철에 12월에서 2월 달에 그 주로 강이라든지 호수의 그 바닥 쪽에 펄 속에 숨어 있는 장어를 이 이제 갈고리를 바닥에 긁어서 거기에 걸리는 장어를 잡는 그런 뱀장어 거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캐스넷입니다. 한국어로 투망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주로 이제 크루시안 카비라든지 캣피시 이런 것들을 잡을 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어구에 보면은 한쪽 변 길이가 지역이라든지 또 업을 하는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 250에서 480cm 되는 그런 그물이고요. 아래쪽에 여기 둘레는 13.5에서 16.5m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강이나 호수에서 어군을 발견하면은 그 어군 위쪽에 던져서 어군 위로 이제 그물이 덮쳐지면은 천천히 끌어당겨서 아래쪽
이렇게 그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속에 고기가 들어가도록 해서 잡는 것입니다. 하루에 그한 10에서 30kg 정도를 잡을 수 있고요. 겨울에 그 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지 않으면은 연중 조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 캐스트넷 중에서 이 크루시안 카브를 대상으로 하는 캐스트넷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요 전체 길이에서 아래쪽 부분이 어이게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어퍼부 쪽 길이가 480cm가 되고요. 위쪽 부분은 이제 전체 길이가 480이고요. 여기 아래쪽 A 부분이 330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목은 이 금물코 크기가 아래쪽은 60.6mm입니다. 그 다음 요 위쪽 부분은 좀더큰 망목을 쓰고 있는데요. 요 길이는 150cm이고 망목은 75.7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아래쪽에 이 둘레의 길이는 16.5m가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군을 발견을 하면은 그 위에 던져서 어군 위쪽에 그물이 덮이도록 하여서 바닥으로 가라앉은 다음에 천천히 당겨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 겨울철을 제외한 연중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외국의 사례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에서 이 캐스넷을 사용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물로서 그 이제 어선의 파편과 또 거기에서 이제 조업을 했다는 기록이 이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7세기에 그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밤에 조업을 하는데요. 이 횃불을 켜서 고기를 모은 다음에 배 위에서 이 캐스넷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이고 그걸로 잡은 고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캐스넷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물을 가지고 어부가 이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물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것을 투망을 던질 때에는 상당히 그 숙련이 되고 또 준비를 하여서 이 투망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이제 강 쪽에 가면은 어군을 보고서 어군이 있는 그 위쪽에 정확하게 던져지도록 이것을 이제 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망 준비가 되면은 그물을 이제 힘차게 던져서 이 포물선이 이루면서 그물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 수심이 그리 깊지 않은 곳에서 바닥까지 그물이 닿으면은 그 다음에는 천천히 당기면서 이 고기들이 아래쪽에 그 주머니 부분에 들어가도록 해서 잡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붕어라든지 여러 가지 어종들이 잡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가에서 할 때에는 강그 모래 쪽이든지 이제 육지로 당겨 올려서 거기에서 어획물을 선별하는 그렇게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획물을 건져내고 그 다음 또 다른 장소에서 그 어군을 발견하면 그쪽에서 또 던져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상당히 큰 그런 붕어 종류를 잡아서 어부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댐 아래쪽에서
이 캐스넷을 던져서 조업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뚝 위에서 던져서 댐 아래쪽에 모여 있는 그런 어군을 잡는데 앞에서 본 것과는 조금 어종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캐스넷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충분히 고기가 걸려들도록 천천히 당겨서 그 그물이 오므라들고 그리고 이 고기들이 이 주머니 속으로 아래쪽에 있는 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도록 천천히 당기는 그런 것이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예, 붕어 종류가 잡혔고요. 또 다른 어종들도 나올 것입니다. 이제 어업자들이나 또 레저로 이 게임 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어획물 중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자기가 보관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잡은 자리에서 바로 릴리즈해 주어서 이것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스윗피시 폴앤라인이라고 해서 은어 놀림 낚시가 되겠습니다. 이 낚시업의 경우에는 긴그 낚싯대와 낚싯대에 줄을 달고 그줄 끝에 낚시를 달게 되겠습니다. 이제 스윗피시 낚시의 경우에는 맨 끝에 이제 훅을 달고 여기에다가 살아있는 좀 작은 은어를 여기에 끼워서 미끼로 그 나중에 은어를 유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이 낚시를 꿰는 것은 그 주둥이 위쪽에 코 부분을 꿰고 그 다음에 꼬리 지느러미 있는 쪽에 또두 번째 낚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어가 이두 번째 낚시에 걸리도록 하여서 잡는 것입니다. 이제 조업 방법을 보면은 그 은어의 스윗피시 이 은어의 행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은어는 일단 자기가 어떤 영역을 차지하면은 그 영역 속에 다른 은어가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어가 들어왔을 때에는 바로 그 은어를 이제 공격을 하여서 쫓아내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요. 그 습성을 이용해서 이 낚시 끝에 그 은어를 달아가지고, 은어가 있을 만한 그쪽에다가 낚시를 던지면은, 그 침입한 은어를 쫓아내기 위해서 덤벼들었다가, 이 미끼 은어의 그 아래쪽에 있는 낚시에 걸려서, 잡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조업을 하는 그 기간은 보면은, 대개 5월달에서 9월달까지이고, 한국의 그 남쪽에, 경호강 쪽이라든지 섬진강에서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하여서 실제 조업하는 광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상당히 맑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경호강입니다. 여름이면 강으로 돌아오는 반가운 손님이 있는데요. 강과 바다를 오가는 은빛 여왕, 은어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오고 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물고기가 아니고 바다와 육지를 오고 가는 효율성 어류입니다. 은은하면서도 달콤한 수박 향을 품은 녀석.
임금님도 그 맛을 잊지 못해 1년을 기다린다는 여름 은어. 지금 7월 8월까지 최고 수박성도 많이 나오고 지금 최고 좋을 때입니다. 은빛이 고와 은광어라고도 하고 품격 높은 단맛을 낸다고 하여 유럽에선 스위트피쉬, 중국에선 향어라 불리는 녀석. 지금 맛보지 않으면 1년 내내 서운하다는 은어 이야기 지금 만나보실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대만, 일본 등에 분포하는 은어. 바다 빙어과의 민물고기로 어릴 땐 바다로 나가 살다 산란 준비를 위해 강으로 돌아오는 녀석이죠. 은어는 양측 휴지성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올라오냐면 봄철이 되면 겨울철에 치어들이 연안에 살고 있다가 봄철에 4월이나 5월쯤에 강으로 올라오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까지 성장을 마치면 찬바람이 불어지는 9월, 10월이 되면 다시 내려가면서 하구에서 알을 낳는, 그리고 하구에서 알을 낳고 어미는 죽고 그 새끼들이 다시 겨울철에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서 월동을 하고 다시 봄철 되면 올라오는 이런 1년 주기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과 바다를 오가며 청정 7수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는 은어. 전국 최대의 은어 서식지인 산청 경호강에선 여름이면 본격적인 은어 낚시가 시작됩니다. 은어는 시어는 놀림이라 해서 살아있는 은어를 가지고 물속에 있는 은어하고 싸움을 제쳐보는 거예요. 다른 낚시하고는 좀 특이한 낚시죠. 살아있는 은어, 즉 시은어로 살살 놀리면서 잡는 놀림 낚시. 자기 영역에 들어온 은어를 공격하는 습성을 이용해 은어로 은어를 낚는 방식입니다. 하나는 코끼리 꼬는 거는 우리 낚시꾼이 시은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정을 위해서 넣는 거고, 또 꼬리 바늘 쪽에 참 꼬리 쪽에 꼬리 지름이 쪽에 넣는 거는 우리가 바늘 한 순간 넣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은어가 얘를 공격하러 왔을 때 얘가 놀래 도망가면은 이렇게 숨겨놓은 바늘이 걸리는 거죠. 바다에선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을, 강으로 올라오면 돌에 붙은 이끼만 먹고 사는 은어. 그 고고한 식성 때문에 살에서 은은한 수박 향이 나는 거죠. 요 줄 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줄처럼 보인 것들이 은어가 입으로 칼과 먹은 자국이에요, 자국. 이런 먹은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요런 거는 오늘 아침에 먹은 자리예요. 이 돌 같은 경우는 흐릿하게 있잖아요. 이건 한 2, 3일 전에 먹은 거예요. 2, 3일 전에 먹었기 때문에 다시 익히고 자랍니다. 다시 익히고. 그러니까 좀 흐리게 먹는다고. 이런 돌들이 많은 자리는 은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이동했고, 이렇게 선명한 돌들이 있는 자리, 자리가 선명하게 많은 자리 가면 금방금방 낚여줘. 다음은 연승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승이라 하면은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메인 라인에 여러 가닥의 그 브랜치 라인을 설치를 하고 그 끝에 낚시와 낚시 끝에 미끼를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닿도록 수심에 따라서 V줄을 달고 위에 V와 깃발을 설치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연승의 그 끝쪽에는 양 가쪽이든지 어느 한쪽에 무거운 그 돌이라든지 앵커 같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 이 낚시가 고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저층에 설치된 것을 이제 보통 롱라인이라고 하고요. 또 표층이나 이런 데에 설치해서 그 흘러가도록 하는 것을 이제 고원의 이제 표층
또 연성이 될 것인데 주로 이 강이나 내수면 쪽에서는 바닥 쪽에 설치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주로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것은 해질 무렵에 이 낚시를 투성을 하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은 양성을 합니다. 그 이제 사용하는 요 낚시의 부위줄에서부터 다음 부위줄까지 요것을 이제 한 바스켓 한 광줄이라고 하는데요. 요것을 그 하루에 두 광줄이에서 여섯 광줄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광줄의 그 낚시 숫자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100개에서부터 600개까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낚시를 하는데 낚시 끝에 다는 이제 미끼로는 그 머드피시라든지 그 다음에 어스웜, 슈림프 이런 종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업을 하는 것은 뭐 연중하는 곳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이제 6월에서 7월 달에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주로 타겟 스피시스로는 뱀장어라든지 그다음 캣피시, 골든 만다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 롱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고가인 그 이제 뱀장어를 잡는 연승이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위쪽에 표면 물 수면 위쪽에 표시하는 데에는 이 플라스틱 물병이라든지 또 스티로폼 이런 것을 가지고 부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트 라인하고 메인 라인 이쪽에는 이제 쿠라론 36에서 38 또는 이제 60번 경심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메인 라인의 그 아래쪽에 쭉 그 걸려지는 브랜치 라인의 경우에는 쿠라론 12호, 나일론 9호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 바스켓의 낚시 숫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00개에서 600개가 되고요. 주로 한번 조업할 때에 2개에서 6 광주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의 호수는 5호에서 10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조업하는 것은 그 겨울에 강물이 얼지 않으면 연중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장의 경우에는 그 산란기에 뱀장어 보호를 위해서 10월 달부터 다음에 3월까지는 금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절에는 조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낚시 사이에 막 거리는 2m에서부터 5, 6m 정도가 되고요. 그 브랜치 라인의 길이는 40에서 60cm 혹은 90cm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대개 한 10개에서 12개의 낚시마다 여기에 이제 돌을 달아가지고 웨이트로서 이 낚시 줄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있는데 그 이제 돌은 한 200g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롱라인에 그 쓰이는 아까 한 바스켓을 여기 낚시를 걸어두는 통이 되겠습니다. 사각형으로 된 것도 있고 원형 광줄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쪽에 보면은 하얀 여기 이제 고무 판을 여기 위에다 붙여놓고 거기에다 홈을 내가지고 낚시 하나하나를 여기 걸어서 엉클리지 않도록 하고 또 투성할 때에 순차적으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 표에서 보면은 한강에서부터 청평호, 그 다음에 이 파라호까지 각 지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마다 사용하는 그 낚시의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어업자들이 그 지역에서 경험에 의하여서 서로 다른 낚시들을 쓰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 숫자는 이제 낚시의 그 체의 길이라든지 각 부분의 그 길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여서 그 세네갈에서도 그 대상으로 하는 어종이라든지 또 해역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낚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뱀장어 연승 초업하는 광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부가 이 추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장에 도착해서 먼저 땃을 내리고요. 여기에 미끼로 미꾸라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꾸라지를 그 낚시 하나하나마다 미꾸라지를 깨어서 던져 넣습니다. 이 살아있는 미꾸라지가 움직이도록 해야 그 뱀장어를 어획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낚시 한 10개에서 12개 그 중간에 보면은 돌을 가지고 이 추로 낚시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가 다 던져지고 나면 마지막에 플라스틱 병을 부표로 하여서 투성을 마쳤습니다. 이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에 따라서는 배의 그 배 현에다가 저렇게 낚시를 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올려서 그 낚시를 거기에 고정하여서 엉클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뱀장어 낚시입니다만은 이제 뱀장어는 이날은 잡히지가 않고 다른 고기가 잡혔습니다. 과거에는 이 강이나 호수에서 뱀장어가 많이 잡혔었는데 요즘은 그 환경 영향이라든지 또 이제 남획에 의해서 뱀장어 자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뱀장어 가격도 매우 비싼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렇게 장어 잡기 실패. 네, 오늘은 장어 잡이에서 그 다른 고기만 잡히고 장어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조금 아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자망어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망어업은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길다란 이런 사각형 그물을 그 부표와 부표줄을 연결하여서 이제 바닥 쪽에 고정시켜 놓은 것은 이제 바텀 픽스드 길렛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물 흐름을 따라서 표층에서 떠내려가도록 하는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이제 서피스 드리프트 길렛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가장 어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자망어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어 중에 따라 가지고 이 표층에 흘러가도록 하기도 하고 또 아래쪽 저층 쪽에 고정시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자망어업 중에서 크루시안 카브를 대상으로 한 버텀 픽스드 길렛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고정 자망은 주로 댐이라든지 호수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그 이제 어기는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이고요. 그 어구는 자망 그물을 웨이트로서 그 돌이라든지 또 아니면 앵커 같은 것을 사용해서 양가 쪽을 고정을 시킵니다.
이 자망 그물을 보면은 몸통 그물이 있고 그 위쪽에는 이제 뜨물어서 이 부력을 가지고서 위로 전개되도록 하는 이제 플로트 라인에 여기 플로트들이 설치 일정 간격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또 싱크로서 주로 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이 아래 위쪽으로 쭉 펴져서 고기가 꽂히도록 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물의 크기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이 붕어를 대상으로 하는 붕어 자망의 경우에는 길이가 35m,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설이라고 합니다만 요 깊이가 이제 2.2m 되는 그물을 4폭에서 6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잡히는 어종은 이제 크루시안 카프, 이 붕어하고 플랫헤드 그레이 물렛 이런 것들이 잡힙니다. 다음은 이제 고노시로 기자드 쉐드 서페이스 드리프트 길렛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전어를 매우 그 좋아합니다. 특히 가을철에 이 전어 구이가 맛이 좋기 때문에 인기 있는 그런 어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바다하고 만나는 강 하구 쪽에서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 남쪽에 섬진강이라든지 또 남동쪽 태화강 이쪽의 하구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8월 달에서 10월까지 조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표층에 그 흘러가도록 하는 자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 흐름에 따라서 자망을 설치를 해놓고 한 30분 정도 흘러가면서 거기에 이 전어가 꽂히도록 해서 잡는 것입니다. 그물의 크기는 보면은 그 그물 길이가 한 폭이 50m인 것과 100m인 것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이 깊이는 3.2m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폭이나 두 폭을 써서 배에서 잡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30분이 되면은 양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잡히는 거는 고노시로 기자드 쉐드라든지 플랫헤드 그레이 물렛 같이 다 이제 기수 바닷물하고 강물이 만나는 그쪽에 분포하는 종을 대상으로 해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 한국의 내수면 어업의 현황과 또 내수면 그 어업 중에서 뱀장어 거리부터 이 자망어업까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발부터 또 한국의 그 자율관리 어업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